자, 이 시간 기본 독해 훈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수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조금 익혀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맛보기 형태로 몇개 질문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해예요. 독해.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PSAT를 준비하는 분일 텐데, PSAT 문항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언어하고 그다음에 그 논리하고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그 논리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논리 쪽이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논리를 맞춰야만 하는구나. 뭐 당연히 논리 맞춰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출제되는 문항의 개수를 보게 되면 언어 쪽에 출제 문항 수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PSAT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언어만 다 맞힌다라고 하더라도 커트라인 통과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이다. 7급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독해 언어죠. 언어 관련한 문항이 20문제 이상, 20문항 이상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독해만 다 맞힌다 하더라도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컷 통과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독해를 쉽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독해를.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 이미 여러 문제들을 틀립니다. 여러 문제들을 틀리다 보니까 당연히 논리 쪽에서 몇 문제를 맞힌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가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언어 독해 쪽에 확실하게 해놔야, 그러니까 언어 독해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맞힌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P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를 잘한다. 독해를 잘한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언어 독해의 정답은, 그렇죠? 뭐 지문 안에 있습니다. 지문 안에. 그런데 왜 틀리냐? 결국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다. 뭐 이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핵심 파악이에요. 핵심 파악.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중요한 지문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지문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인데 결국 뭐냐? 지문 기억력이에요. 지문에 대한 기억력. 그러니까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독서를 왜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하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독서를 하지 못했다. 뭐 이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지문을 읽었다, 독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책에 담긴, 지문에 담긴 지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문제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용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 결국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결국 내용일치와 관련되는 것은 지문에 대한 기억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핵심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이 내용일치 문제다.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용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죠. 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가는데 선택지 1번 선택지를 딱볼때 OX가 안 나와요. 그거는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을 안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독해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이 시간, 이 기본 독해 훈련은 요거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과 지문에 대한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모두 다 주관식화해서 해보는 연습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제 독해 방법은 3단계 독해법이다. 3단계 독해법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항상 그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강의에서 뭔가 요령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 강의는 들으실 필요 없고요. 독해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3단계 독해인데 첫 번째는 뭘 하냐? 밑줄 긋기입니다. 밑줄 긋기.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 긋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밑줄만 한번 그 밑줄을 긋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뭐냐면 밑줄만 읽는 겁니다. 밑줄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수적인 것들 다 빼고요. 핵심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자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눈 감고 연상하기. 눈 감고 연상하기. 이게 기억력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번 읽은 다음에 눈을 감고서 지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보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3단계, 일단 초반이니까 3단계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3단계가 한 번에 돼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원활하게 잘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연습을 갖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해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제시해주는 자료는 이제 7급 지문을 가지고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급 지문을 가지고서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고난도 5급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긴 지문을 가지고서도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독해 훈련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까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전제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이미지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시각을 통해 얻는 표상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 자, 그리고 상형 문자나 그림 문자를 통해서 얻은 표상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가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세계의 실제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았으며, 그러한 모습을 우리 뇌 속에 복제한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시각적 신호를 받아들일 때 시야에 들어온 세계를 한꺼번에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인다. 즉, 대다수의 이미지는 한꺼번에 지각이 된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미지는 한꺼번에 지각이 된대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새의 전체 모습을 한꺼번에 지각하지, 머리, 날개, 꼬리 등을 개별적으로 지각한 후 이를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1문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음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읽는 것은 이와는 다른 과정이다. 표음문자로 구성된 문장에 대한 이해는 문장의 개별적인 문법적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수평적 연속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표음문자로 구성된 것은 개별적인 문법적 구성 요소들이란 얘기.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전체가 였었고요. 자, 문장을 구성하는 개별 단어들 혹은 각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문자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비로소 전체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다. 비록 이 과정이 너무도 신속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알파벳을 구성하는 기호들은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으며 어떠한 이미지도 나타내지 않는다. 일련의 단어군은 한꺼번에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표음문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별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로 개별된다.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개별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로 결합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이미지, 그리고 2문단에서는 표음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이고, 3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3문단을 보니까 남성적 사고는 사고 대상 전체를 구성 요소 부분으로 분해한 후 그들 각각을 개별화시키고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남성적 사고는 개별화죠. 개별화. 자, 그러니까 남성적 사고는 표음문자하고 좀 관련이 되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여성적 사고는 분해되지 않은 전체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사고는 전체 이미지다. 그래서 정리하죠. 그림 문자로 구성된 것은 여성적이고요. 표 문자는 남성적 사고과정을 거친다. 자, 여성은 대체로 여성적 사고를, 남성은 대체로 남성적 사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표 문자 체계에 보편화는 여성의 전체, 사회적 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을 그었죠. 그러면은 밑줄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밑줄만 쭉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제 뭐야?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문단에서 뭐였습니까?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 사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문단에서는 표음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음문자는 이제 개별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로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문단에서 남성적 사고는 이제 개별, 여성적 사고는 전체. 그래서 그림 문자는 여성, 그 다음에 표음 문자는 남성. 그래서 표음 문자 체계의 보편화. 이건 뭐야? 남성적이잖아. 남성적. 그러니까 여성의 권력을 약화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이제 문자 체계하고요. 문자 체계하고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주관식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 핵심 화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핵심 화제는 이제 이미지와 표음문자. 핵심 화제는 이미지와 표음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미지는 여성적, 그 다음에 표음문자는 남성적, 이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표음문자 보편화는 여성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라는 주제의식을 꺼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문단, 아니 그 내용 파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내용 파악이죠. 그러니까 핵심 화제 주제 내용 파악, 이거는 지문을 베끼면 안 돼요. 지문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문을 제대로 읽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은
지문을 안 보고서 해 주셔야 돼요. 안 보고서. 왜?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을 보지 않고서 연상적 사고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이미지라는 것은 뭡니까? 시각을 통해서. 일문단에서 나오죠?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얻는 표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상형 문자. 그다음에 그림 문자. 상형 문자와 그림 문자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지각에 있어서 이미지의 특징은 뭐가 돼요? 전체. 전체를 하나로 파악을 한다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 있어서 표음 문자는 특징이 뭐가 됩니까? 개별적인. 네. 개별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결합을 통해서 전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남성적 사고와 여성적 사고의 차이다라고 하게 되면 남성적 사고는 표음. 문자를 통해서 개별이고요. 개별이고 여성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전체. 전체. 오케이. 자, 그리고 지문에서 말하는 여성의 사회적 권력 약화 이유는 뭡니까? 표음. 문자의 체계화. 체계화 때문에 결국 여성의 사회적 권력이 약화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정도를 뭐야? 지문을 보지 않고 지문을 제대로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지 않고서 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만 있으면 네, 어떤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네,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을 찾을게요. 자, 밑줄 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전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밑줄 친 결론은 뭐였습니까? 표문자. 표문자의 체계화가 여성의 권력을 약화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약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 뭐야? 이 문자하고 권력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 문자를 쓰는 사회에서는 남성의 사회적 권력이 여성의 그것보다 우월하였다. 그림 문자는 여성이죠? 틀렸죠. 틀렸죠. 자, 그다음에 표문자 체계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가능하였다라고 했는데, 복잡한 의사소통 여부 틀렸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야? 표문자를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은 약화되고 남성은 강화된다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 전제도요, 지문 안에서 정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들을 한번 제가 문제들을 조금 선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도 제대로 독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노랑 초파리에 있는 IR75A 유전자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아세트산을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랑 초파리에 있는 IR75 유전자는 이제 아세트산을 감지한대요.
자, 그런데 세이셸 군도에 토착 중인 세셸리아 초파리는 세셸리아 초파리도 IR75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세트산 냄새는 맡지 못한대요. 차이가 있네요. 자, 따라서 이 세셸리아 초파리의 IR75 유전자는 해당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위 유전자라고 여겨졌대요. 위 유전자. 자, 세셸리아 초파리는 논이의 열매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시큼한 냄새를 못 맡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스위스 로잔대 연구진은 세셸리아 초파리가 땀 냄새가 연산되는 프로피온산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프로피온산 냄새는 맡을 수 있대요. 프로피온산. 자, 그러니까 일문단에서 IR75 유전자인데 노랑 초파리는 아세트산을 감지하고요. 그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는 갖고 있지만 아세트산을 못 맡아서 위 유전자라고 한다. 근데 이 세셸리아 초파리는 프로피온산 냄새는 맡는다. 이게 일문단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이 발견. 그러면 이 발견은 뭐였어요? 이 세셸리아 초파리가 땀냄새가 연상되는 프로피온산은 네, 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셸리아 초파리 IR75 유전자도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인데 왜 세셸리아 초파리는 아세트산 냄새를 못 맡을까? 세셸리아 초파리와 노랑 초파리의 IR75 유전자가 만드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한 결과 냄새 분자가 달라붙는 걸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세 군데가 달랐대요. 세 군데. 즉,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 분자의 목록이 달라진 것. 즉, 노랑 초파리에 IR75 유전자가 만든 후각 수용체는 아세트산과 노랑 초파리에 얘는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에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에 이것은 프로피온산과 부티르산에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랑 초파리하고 세셸리아 초파리는 프로피온산은 공통이 되는 것이고 노랑 초파리는 아세트산 그리고 그 세셸리아 초파리는 부티르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세셸리아 초파리의 주식인 논이의 열매는 익으면서 부티르산이 연상되는 냄새가 강해진다. 연구자들은 세셸리아 초파리의 IR75 유전자는 위 유전자가 아니라 노랑 초파리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로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위위 유전자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문단에서 뭐였습니까? 노랑 초파리의 IR75 유전자, 아니 IR75A 유전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얘는 아세트산을 감지하는데 세셸리아 초파리는 맡지 못한다. 그래서 위 유전자라고 한다. 그런데 세셸리아 초파리는 프로피온산 냄새는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노랑 초파리는 아미노산과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그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는 프로피온산과 부티르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핵심 화제는 뭡니까? 결국 노랑 초파리와 그 세셸리아 초파리의 IR75A 유전자를 이야기를 한 거죠. 유전자. 자, 그 다음에 결국 세셸리아 초파리하고 그 다음에 노랑 초파리의 IR75 유전자는 결국 뭐가 됩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예, 노랑 초파리하고 그 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 IR75 A 유전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문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노랑 초파리와 세셸레 초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둘다 공통점은 IR75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세트산. 아세트산에 대해서 노랑 초파리는 맞지만, 그다음에 노랑은 맞지만 세셸리아는 맞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위 유전자라는 것은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해당 단백질을. 해당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로잔대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일단 발견한 사실은 세셸리아 초파리가 땀냄새, 즉 프로피온산. 네, 프로피온산의 냄새를 만든다. 란 이야기가 되겠고요. 결국 이 땀냄새 프로피온산이 뭐야? IR75A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노랑 초파리의 IR75 유전자가 만드는 후각체가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아세트산,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는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부티르산. 그렇죠? 그 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의 IR75 유전자를 위위 유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가 됩니까? 다른 기능. 네. 다른 기능을 하는 이제 것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위위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 뭐야? 세셸리아 초파리가 프로피온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세셸리아 초파리가 주로 먹는 논이 열매는 프로피온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지금 프로피온산. 세셸리아 초파리의 IR75의 유전자는 프로피온산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프로피온산 냄새하고 IR 유전자가 상관이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노랑 초파리에서 프로피온산 냄새를 담당한 게위 유전자가 되었다? 아니죠. 노랑 초파리는 여전히 프로피온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셸리아 초파리하고 노랑 초파리에서 IR75 유전자가 만드는 것은 같습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노랑 초파리에서 프로피온산 냄새를 담당하는 수용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결국 IR75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뭐였어?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노랑도 되고 세셸리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오케이.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요령을 가지고서 대충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뭔 말인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알겠습니까? 결국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정답은 어디에 있다? 결국 지문 안에 있다. 지문 안에 있다.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불변의 사실. 그런데 왜 제대로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요령을 부리려고 하냐고요. 요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내 지문의 처음 부분만 보고서 푼다. 뭐 지문의 끝부분만 보고서 풀어라. 장난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문 안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다. 이것을 명심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자, 코페르니쿠스 책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당시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합리적인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당대의 부정적 평가가 종교적 편견이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그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거부한 데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반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티코 브라헤가 반증했다. 자, 그러면서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공전 궤도상 서로 마주보는 두 지점에서 한별을 관찰했을 때 서로 다른 각도로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을 했대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뭐예요? 서로 다른 각도로 관찰이 된대요. 자, 이처럼 지구가 공전궤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겉보기 각도 차이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연주시차. 그래서 연주시차는 뭐예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겉보기 각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티코 브라헤는 이 연주시차가 관찰되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연주시차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야? 연주시차가 관찰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반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티코 브라헤의 반증은 후일 오류로 판명되었다. 현재 알려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별조차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서 당시 천문학 기술로는 연주시차를 관측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연주시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서 관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는 별이 태양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티코 브라헤가 자신이 관찰한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시의 관측 기술로 연주시차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대요.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자, 그러나 가능성을 부정했다. 당시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었다. 그러나 연주시차가 관찰될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양립할 수 없었다. 천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티코 브라헤는 결국 별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밑줄 한번 쭉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밑줄 한번 쭉 읽는 거야. 쭉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문단, 코페르니쿠스의 책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종교적 편견. 하지만, 뭐야,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그거는 티코 브라헤가 반증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결국 연주시차가 나타나야 하는데 티코 브라헤가 보니까 연주시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반증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뭐였냐? 결국 티코 브라헤의 반증은 오류다. 그 이유는 연주시차라는 것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티코 브라헤도 이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정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는 양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쭉 연상을 한번 해보면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화제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티코 브라헤의 반증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겠냐? 이제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반증했지만 결국 그거는 이제 오류. 티코 브라헤 반증의 오류. 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코페르니쿠스 책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1단. 이제, 종교적 편견이 있었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는 티코 브라헤의 반증. 네, 티코 브라헤의 반증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연주 시차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별의 겉보기 각도 차이가 되겠죠.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별의 겉보기 각도 차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티코 브라헤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반증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 티코 브라헤의 반증이 오류로 밝혀진 이유는 뭡니까? 연주 시차가 작아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다음에 5번. 티코 브라헤는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까? 네, 고려했죠. 고려했지만 부정했죠. 부정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자연학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들을 네, 지문을 보지 않고서 쓰는 것, 그것이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제대로만 읽으면요. 정말 너무 쉽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티코 브라헤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이거를 뭐야? 이 가능성을 고려를 했죠? 고려를 했죠. 근데 당시 천체 운동을 설명하던 이론 뭐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그것에 근거해서 부정을 했다. 맞죠? 맞죠? 네. 그냥 떡하니 보이죠. 그 다음에 니은, 티코 브라헤는 반증 과정에서 관찰 내용에 대한 최선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종교적 편견 아니잖아요. 티코 브라헤는 종교적 편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 X죠. 니은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티코 브라헤의 반증은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연주 시차가 관찰된다. 그렇죠. 근데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어우, 동그라미 되겠네요. 어차피 지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관찰된다. 그런데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재구성 동그라미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하는 수업에서는 요 정도 수준의 지문도 가지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지문을 가지고서 훈련하는 연습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볼게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진리에 대한 권위적 시각을 강제한 일을 금지함으로써 정부가 다양한 견해들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다. 그래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고요. 얘는 뭐야? 중립성 원칙이죠. 중립성 원칙. 자, 특히 표현에 관한 중립성 원칙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이 발전 과정의 초기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급진주의자들의 요구에 선동적 표현의 위험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맞섰다. 1940에서 50년대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라는 표현을 구분한다. 구분한다. 이게 이중 기준론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중 기준론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라는 표현을 구분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보호 대상인 표현들이 있다고 판결했다. 추잡하고 음란한 말. 그 다음에 신성 모독적인 말, 인신공격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말, 즉 발언만으로도 누군가의 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양속을 해칠 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것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중 기준론의 비판자들은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범주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표현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며 연방대법원은 점차 비판자들의 견해를 수용했다. 1976년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이어서 인신비방 발언, 음란성 표현 등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976년에는 상업적 표현, 그 다음에 인신비방과 음란성 표현이 이제, 결국 뭐야?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모든 표현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성 원칙. 내용 중립성 원칙이란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표현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해 정부는 표현되는 사상이나 주제나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 즉 뭐야? 표현되는 사상이나 주제나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석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특정 견해를 편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토론하거나 논쟁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하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쭉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밑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줄만 쭉 읽어보다 보면 지문의 내용이 훨씬 더 이제 명쾌하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연상을 해보면 1문단에서 뭐였습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였고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이제 중립성 원칙이죠. 중립성 원칙. 그리고 이러한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중 기준론이다. 이중 기준론. 그래서 이중 기준론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한다라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추잡하고 음란한 말, 그다음에 신성 모독, 그다음에 인신 공격, 모욕.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표현들이 이제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내용 중립성 원칙이다. 그래서 내용 중립성 원칙은 모든 표현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표현되는 사상이나 주제의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핵심 화제라는 것은 핵심 화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정헌법. 제1조가 되겠죠.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주제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수정헌법은 안 바뀐 거야. 수정헌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 해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해석이 바뀌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더라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뭐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의 해석을 내리는 거죠. 결국 이 지문에서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번.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중립성 원칙이죠. 중립성 원칙. 자, 그다음에 1940에서 50년대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중 기준론이죠. 이중 기준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없었던 될수 없는 건 추잡하고 음란한 말이 있었고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인신공격, 그리고 타인 모욕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범위에 추가된 것은 뭐였습니까? 상업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신비방, 그 다음에 음란성. 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1970에서 80년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은 내용 중립성 원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정헌법 제1조는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X죠. 네. 수정헌법 제1조가 변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해야 할 만큼 저속한 표현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 했을 때 상충은 상호 간의 충돌. 그러니까 결국 상반의 의미와 유사한 거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뭐였습니까? 기억은 이중 기준론이죠. 그리고 니은은 내용 중립성 원칙이죠. 내용 중립성 원칙이죠. 자, 그러면 1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해야 할 만큼 저속한 표현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중기준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는 이유에서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법령은 기억과 상충하지 않죠. 일치죠. 일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죠. 자, 어떤 영화의 주제가 나치즘 찬밀한 이유로 금하게 되면 니은에 저촉된다. 맞죠? 그다음에 경쟁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이 광고란 이유로 광고의 방향을 금지하게 되면 역시 니은에 저촉이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신공격하는 표현으로 특정 정치인을 힐난하는 내용들이 하게 되면 기억은 이제 제재에 대해서 긍정이겠죠? 근데 니은은 제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겠죠.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4번 정답은 2번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비교적 어렵지 않고 쉬운 걸로 조금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이제 주관식화된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의 정답을 매끄럽고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되면 사실 독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PSAT 언어 논리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논리 퀴즈 아닙니다. 네, 언어 쪽 독해를 정확하게 했을 때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맛보기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이제 독해 연습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